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한국은 30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박해자의 불행과 박해받는 자가 누리는 영광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파란색 점 거기에 있는 도시 고린도에서 위에 빨간색 점 데살로니가 도시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그때가 AD 주후 50년에서 54년 그 사이였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우리는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또한 그들이 모진 박해를 견디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먼저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함께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박해 때문에 이제 함께 그 피했던 그래서 함께 있는 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돌아와서 전해달라.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기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이렇게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감사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유대의 성도들을 본을 받아서 모진 박해를 잘 견뎌 나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그 팀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기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 선교사 일행이 전해준, 선포한 그 메시지를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일부는 이것입니다. 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 사도와 그 선교사들이 함께 외쳤던 선포했던 메시지 일부가 여기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에게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계시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다.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았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 1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복음, 네, 이것은 자기가 연구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셔서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들이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기 믿는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현재 시제는 항상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주 다양한 놀라운 아주 정말 고마운 그리고 정말 아주 복된 그런 역사를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줍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이런 그 결과가 산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가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가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걸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잘못과 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는데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말씀드린 모든 복된 역사가 그 사람 안에서 막 샘물처럼 솟아나고 그의 삶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가 어딘가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저들이 이미테이트 본받은 자가 되었다. 어떤 본을 받았을까요? 유대에 있는 이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 땅에서 유대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 데살로니가 땅에 심겨진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바로 데살로니 주위에 있는 이웃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것을 그 고난 받고 박해 받고 잘 견디고 이것을 너희들이 잘 본받고 있다. 네, 유대의 교회들을 본받아서 박해를 잘 견디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감사 끊임없이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유대는 여기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제가 검정색 동그라미를 그렸는데요. 네, 지금 그 안에 이제 연두색입니다. 그 위로는 좀 녹색인데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열 지파 이스라엘 살고 밑에는 이제 두 지파 유다가 사는 곳인데요. 거기를 보통 이 유대 땅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 사해가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걸쳐서 네. 왼쪽에는 이제 지중해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옆에 블레셋이 이제 살고 있고 네. 거기 지금 이렇게 여기가 유대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이제 교회에 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박해도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네. 이렇게 그 박해는 그런 그 선교를 촉진하는 역할을 종종 합니다. 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니까 로마 제국 안에 왕성했던 기독교가 이제 그 북쪽에 그쪽 게르만 민족 그때는 바바리안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다 북쪽으로 이제 복음이 올라가고 복음이 올라가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쪽이 또 문명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되고 네. 여기 지금 유다 땅에서 이 박해가 있으니까 또 복음이 이렇게 그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것뿐 아니라 이 박해가 임하게 되면 또한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는 그런 그이 순화시켜주는 그런 이저 유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으로는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고 안으로는 우리를 더 정련하고 예, 금을 달 정련하듯이 더 정련하고 밖으로는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박해를 하나님이 종종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막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막 이쪽 저쪽으로 막 퍼져서 저쪽 뭐그 북쪽으로도 올라가고 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들이 막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교회를 박해합니다. 네 그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방인 주위 이웃들에게 박해를 너희들이 받는데 잘 견디고 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유대의 교회들이 겪은 박해, 네.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아주 장렬하게 순교하시죠. 그때 이제 거기에 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또 대피박이 일어나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 하시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 사도도 잡혀서 투옥돼서 다음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이런 그 대박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막 흩어졌죠. 사마리아도 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막 복음이 전해지고. 네. 자, 이런 그 박해를 유대 교회가 받았는데 잘 견디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도 너희 동족 데살로니가의 그 시민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은 박해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죠. 네, 거기에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고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막 데리고 그다음에 그 야손이라고 하는 형제의 집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곳으로 막 가서 급습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그들은 없었고 야손만 붙들고 와서 막그 도시의 통치자들 앞으로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할수 없는 그런 관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모반을 합니다. 막 이런 그 있지도 않은 그 거짓말을 막 음모론을 막 꾸며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도시의 이 통치자들은 늘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뻔한 거 아니까 그냥 야손에게 형제들 몇 사람에게 돈 받고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게 해 그럼 돼. 그래서 그날 야손이 돌아가고 형제들이 돌아가고 그날 밤으로 이그 사도 바울 일행이 떠나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가고 네 그렇게 해서 베루야로 가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겪은 교회가 겪은 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행이 간 다음에 그다음엔 박해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박해가 더 했겠죠. 네. 이게 바로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건 박해를 잘 견디고 있다고 하는 칭찬의 말씀인 거죠. 그 많은 박해와 모진 이 시련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말씀을 계속 잘 받고 있다.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지난번에 1장에서 봤지만 아주 그냥 이 굉장히 너희 각처에 소문이 들렸다. 막 진짜 요란스럽게 복음을 그냥 막그 산지 사방으로 막 전하는 선교하는 그런 그 선교센터가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네, 그러겠습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박해를 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박해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오던 그 박해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 뭐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딱 한 경우만 이렇게 성경이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그 기록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기 지금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요, 어디서 죽였어요? 여러분이 보신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를 이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스라엘. 얼마나 정말 이 무서운 그 죄악을 짓는 유대인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지 않고, 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아버지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지 않고 그의 아들, 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영어로는 aveng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수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요아스 왕에게 재앙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네, 돌로 막 맞아서 성전 뜰 안에서 이 선지자 스가랴가 피투성이가 돼 죽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감찰해 주시고 신원해 주십시오. 이러고서 이제 순교를 한 것이죠. 이게 선지자들이 죽은 네, 유일한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한 것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한 절에 담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돌로 쳐서, 여기 지금 스가랴처럼 톱으로 켜서, 이건 이사야가 아주 상반신 하반신을 그냥 갈라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저희들이 예수와 또한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쫓아내었다.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었다. 이건 쫓아낸다고 하는 말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막 짐승을 쫓아가고 사냥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쫓아가, 사나운 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막 쫓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이 박해, 모진 박해, 이걸 계속 받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늘 순교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여기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기쁘시게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아레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거는 이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것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네. 박해는 지속적이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이거는 그들이 믿는 유대교 외 모든 종교를 증오하고 박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탄적인 종교라고 정죄하고 증오한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거기에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이르되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면 이건 뭐 사탄인데, 예. 사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 그 졸개들인 귀신을 악령들을 예수가 쫓아내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탄적인 종교로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유대인들이 금하고 금막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항상 채우니까 항상 그들의 죄를 채웁니다. 아주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죄를 채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죄악을 채울 때까지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돼서 진노하시면 끝까지 그들에게, 지금 아주 정말 그냥 극단적으로까지 아주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박해하는 죄가 쌓여지고 이게 절정으로 올라가서 끝까지 한계까지 이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금하고 막고 마치 그냥 짐승 사냥하는 것처럼 쫓아와서 그냥 죽이려고 하고 그냥 막 도망가는 거 쫓아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 유대인들이요. 네. 이 죄가, 그러니까 죄를 채웠다고 하는 건 어떤 한계점에 이르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도처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죄를 쌓았는데 죄가 어떤 한계점에 딱 이르면 하나님이 그때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전히 차지 아니했다고 했는데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완전히 차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 전하는 걸 막고 그 사람들,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죽이고 그냥 쫓아내고 이러면서 죄악을 채우는데, 끝까지 채우는데 아직 여기 그런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아모리 족속은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차지 아니함처럼 이렇게 죄악이 어떤 끝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 것은 심판 안 하신다는 게 아니죠. 그때 죄악이 끝까지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무섭게 아주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하는 모든 생각과 행실이 다 아주 죄, 죄,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죄악이 찬, 끝까지 차니까 하나님이 두 명의 천사를 보내서 그 이 직접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점검, 천사 두 명까지 와서 범하려고 하는, 네. 자, 끝까지 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끝까지 죄악이 차니까 심판을 무섭게 해버리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렇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벌써 갔고, 예, 아수로에 의해서 한 120, 30년 후에 이제는 유다까지 그들의 죄악이 다 차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먼저 차서 먼저 멸망했고 이제 유다의 죄도 한 130, 40년 후에 또 이제 죄가 다 차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 예루살렘을 완전히 허물어버리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끌어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죄악이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 여기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는 건 미래일인데 여기는 과거로 에오리스트라고 부정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할 것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노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악을 차면 그걸 노하심이,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끝까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 노하심이라고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하심이 무엇을 말하는가, 네. 노하심이 무엇을, 여기서는 무엇을 뜻하는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 54년, 50년에서 54년 사이에 이 말씀 기록했으니까 앞으로 16년 내지 2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겁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여기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미쳤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무시무시한 대사륙이 있죠. 네, 예수님이 그래서 홍포를 입고 오십니다.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종말론적인 심판이 거기에 또 포함될 수 있고. 근데 주로 이제 많이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지옥 심판이다. 이런 하나님의 노하심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옥 심판이다. 네. 스시다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한번 이제 때가 죄악에다 차고 내리실 때는 끝까지 간다. 그건 정말 아주 뭐.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실 때는 정말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린 박해자가 궁극적으로 받을 그 심판. 그렇지만 이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방송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함께 이 축복의 대열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어서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고, 영광의 상급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위에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